저거 했을 때 그거에서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통하던 남편이 저거 말이야 아 그거 여관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기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주세요 1565-6967-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국 후보자에게 칼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전 압수수색을 해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는 건데요. 윤 총장 임명 당시에 국민의 검찰이 됐다고 치켜세웠던 여당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야, 이따위나 놓고 밥이 넘어가지! 어? 네 전남친 결혼한다며? 얼쑤 좋다 위에서 소화하제 당에서 소화하제 이중으로 강력하제 여제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최저가를 보장해주니까 웃을 수밖에 호텔스 컴바인 예, 오늘도 뉴스 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석 달 내에 지소미아를 되돌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결국 오늘 0시를 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를 안 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건 결국 강행이었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자, 이러면 일본이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것이 무려 일반적인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뀐 것 자체가 1120개 항목이나 되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은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또 심사 기간도 일주일에서 90일로 바뀌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던 우리 부품을 수입하던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미
세 개만 개별 허가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 4.7%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1120개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했을 때 4.7%니까 1120개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일본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본이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당시에 가장 바삐 움직인 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2차 보복 이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또한 이재용 부회장일 텐데요. 허만섭 부장. 그런데 네. 요즘 뭐 금융행보 포함해서 현장행보도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삼성의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상황을 그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삼성 그룹 안에 있는 그 금융 계열사들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전자 같은 그 카드나 증권 같은 이런 이제 금융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지금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7.7%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삼성화재도 상당히 그 순이익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열사에 있어서 또 지금 경기 불황의 어떤 여파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의 큰 파트 두 가지 파트인 전자 쪽과 금융 쪽을 직접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지가 뭐 우리나라 재계도 불안한 거겠죠.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 그 자체였습니다.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김정은 시장. 이 지금 목소리는 어제 있었던 고노다로 외무상의 목소리고 오늘 네. 뭐 어제 일본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엄중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계속 한국이 자초했다는 이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그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현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일본에서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그게 끝났는데 이제 와서 역사를 되돌리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본이 1990년대 말까지는 자기네 징용 강제 징용 배상을 주장했던 자기네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개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배상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배상을 해줬었는데 갑자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행동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를 봤던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나라가 전부 다 일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때부터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는 이제 역사를 바꾸려고 그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일본은 역사를 바꿨을 수 없다. 바꿨으려면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이 얘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바꿔 쓴 건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을 볼 수 없고 동원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현종 차장의 저 말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아서 자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하종대 국장. 그런데 네. 오늘 문 대통령의 행보,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대회된 첫날 행보가 수소차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전용차도 수소차로 바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이 수출 제한 규제 품목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차량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핵심적인 발전 방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여기까지 만약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반도체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쪽 분야는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핵심 부품 소재를 개발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2차 보복이지만 3차 보복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자는 행보다. 그렇죠. 자, 이 어쨌든 한일 백색 국가 제외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재자가 나타나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미국은 경제 문제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군사 문제에는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with. 자, 그런데 미국 정말 강경합니다. 고위 당국자 발이긴 한데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같이 보실까요? 한국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인 11월 22일까지 생각을 바꿔라. 김정우 씨, 딱 3개월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돼서 현재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조야 그다음에 행정부, 의회까지도 전부 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뿐만 아니라 뭔가 한번 세게 나올 그런 그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11월 22일까지 그때까지 유효하니까 그 전까지는 다시 그 파기를 철회하도록 현재 압력을 저 이제 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를 한국 정부가 망가뜨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윤대 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어쨌든 우리도 전략일 텐데 미국이 너무 몰라주는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자기 자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일 텐데 사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경제보복이 강제징용으로 발단이 돼서 경제보복이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니까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손해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만 배제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GDP 감소 예상폭이 4.7%인데 일본을 우리가 경제보복에서 예상되는 일본의 GDP 감소폭은요 0.04%,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거를 파기해가지고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북핵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일본이 이런 경제보고를 해서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되고 상대한테 핵심적인 치명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면 그거는 하면 안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도 방해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북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도 같이 침해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리 정부가 잘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이 부분 일본의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그가 총리이고 내가 대통령인 한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이라고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김정은 씨, 이 얘기는 네. 미국이 독도 훈련도 한일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게 일본은 우리 편인데 한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이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뉴욕에 가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온갖 아부를 다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다 할 정도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자들이 있는 중부 지역의 옥수수 콘벨트에 있는 그 옥수수를 못 팔아가지고 힘든데 일본 총리가 그 아베 총리가 거기서 한 60만 톤의 옥수수를 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이쁘죠. 더군다나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가입하고 MD도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주는데 한국 정부는 MD도 가입 안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도 가입 안 하고 사드 배치마저 아직까지도 임시 배치해가지고 현재 정시 배치 안 해줘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달 내에 지소미아 되돌려놔라 라는 입장을 밝힌 미국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이 인물 얘기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낸 건 아닐까요? 급소는 정말 사모펀드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사건이 조국 후보자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리가 아닌 범죄 차원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국 대전의 한가운데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어느 인물의 출근길보다 윤석열 후보자의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이 참 관심이 있었는데 예. 전혀 언론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정까지 좀 바꾼 것 같아요. 저 우리 앵커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오늘 뭐 언론 앞에 쓰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출근길에 이제 보면은 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총장님 한 말씀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묻는 게 뻔하죠. 이거 왜 지금 수사 시작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겠습니까?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어제 이제 검찰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얘기 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했다. 이거 이상의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윤석열 총장이 조금 오늘은 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거로 보이고 아마 당분간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압수수색 분석을 끝내고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설 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언론과의 어떤 공식 접촉을 피하는 일들은 조금 지속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설에 오르는 일은 행동 하나 뭐 말 한마디도 그렇죠. 안 하겠다. 그렇죠. 지금 총장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 100% 총장의 속내를 다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구구한 또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총장으로서는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허만석 부장,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 한 언론의 보도이긴 한데 예.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이러다 문재인 정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만약 저 말이 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때 이 말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그런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같이 깔아놓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검찰총장이 이제 염려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예. 만약 그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결국 그것은 청와대가 만약 하기 그게 곤란하다면 그러면 검찰의 칼을 빌어서 조국 수석을 이제 이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라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그 검찰의 어떤 전격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조국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을 털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로 봤을 때는 이분 역시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도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캐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왜냐하면 통상 검찰에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발인을 먼저 수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정서상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의 낙인을 찍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박준 변호사. 네. 윤석열 총장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특수수사의 방식이죠.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의 결과물로 구속을 하는 그렇게 했을 때 특수수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고 윤석열 총장 역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한 거고요. 압수수색 결과물이 분석이 된다면 뭐 구속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검찰총장은 시간이 지나면 임명해준 정부하고 뭐 대립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마지막에 좀 안 좋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중대 결심은 밑에서 결심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 결심은 뭔가 엄청난 일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 서초동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정대 국장, 정말 이쯤에서 그만 조국 후보자 물러나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저희가 여기 좀 주제로 잡아봤잖아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청와대하고 무슨 갈등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부패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워딩 그대로였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떤 범죄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범죄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 검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 200명 이상을 동원해서 31곳이나 압수수색을 전국적으로 했다. 그렇죠.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때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 검찰이 이미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 그리고 본인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범죄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제가 검찰을 5년 8개 나왔는데 일반적인 검찰 출입기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추측이라고 봐야죠. 잠시만 제 질문에 확실히 답을 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낸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사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준 게 있어요.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야 그거는 좀 사적 영역은 좀 보호자로 한번 놔둬라. 다른 데는 실거주자의 생활 공간하고 자택이 맞지만은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 집하고 다른 집 지금 일했던 곳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놔주자 해서 봐준 거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그래도 수사팀에서는 다 하자고 했는데 이 정도는 봐드렸습니다. 아 조국 후보자에 관련돼서 예. 자택 예우는 지켰다. 그렇죠. 이 정도는 봐드렸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조금씩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적어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압수수색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출국 금지도 하고 아직 출국 금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조국 예. 전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을 조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청와대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냈다기보다는 청와대에 사인을 보낸 거다. 조국 후보자 예우는 이렇게 갖췄다는.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실제 내부도 그럴까요? 실제 수사해보면요. 뭐 이거 특수수사는 생물이니까 봐야 아는데 앞선 차종대 국장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압수수색이 영장이 대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거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아하. 물론 구속영장에 비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예. 뭔가 약간의 혐의가 있어도 증거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인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법원에서 잘 내주는 건 맞아요.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데는 그 범죄 사실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 신문기자 스크랩해가지고 그냥 범죄 사실을 쓸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검찰이 내사를 해서 나름의 우리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영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은 어쨌든 현재는 혐의 입증에 약간 자신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호랑이 등이 올라탄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가 결과가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 자연 걱정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바로 특검 얘기 들고 나올 겁니다. 검찰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뭐 자연 걱정 특검 얘기 나경원 대표 했을 때는 그 얘기가 힘을 좀 못 받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 해보고 보니까 뭐 별거 없고요. 뭐 구속도 안 시킬 거고요. 전부 다 무혐의입니다. 이러면 야당 입장에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어제 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수사를 끌고 나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이 특수 2부 몇몇 검사들이 총 투입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검찰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가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고해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조국 후보자 예. 딸 관련된 의혹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급소는 사모펀드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의 그 가족들이 가입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조국 후보자는 이것이 뭐 금융권의 지인의 뭐 소개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어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 이것은 조국 후보 그 일가의 펀드다. 일가들이 가입한 펀드이고 또한 이 펀드의 실제 소유주는 그 실제 주인은 그 명목상의 어떤 대표가 아니라 조국 그 후보의 어떤 일가 친척이 또 이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조국 후보가 이제 그 고위공직인 이제 민정수석에 그 취임한 이후에 이 펀드에 이제 일가들이 가입하면서 또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요. 이제 그 광급공사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그 회사의 또 매출이 광급공사를 많이 받아서 또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 그 후보 일가가 이 펀드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 이것은 사모펀드의 어떤 그 일반적인 취지라든지 운영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이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그 수사를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압수수색을 많이 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화면 보실까요?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일가가 민정수석 당시에 그렇죠. 이 사모펀드의
다 같이 투자했다. 맞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뭐 사모 펀드 자체 투자 자체가 사실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일가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74억 정도를 약정하고 10억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요. 조국 처남이라는 사람도 또 투자를 했고요. 그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3호 펀드인데 이거를 통해서 펀드 운영사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결국 정부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불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압수했던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 같아요. 딸에 관련된 부분도 압수색을 했겠지만 지금 운용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처남이라든지 이 부분 출자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아주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하종대 국장. 사실상 가족펀드다. 이게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조국 만약에 후보자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만약에 부정 입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업무방해인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징역 7년뿐이 안 돼요. 공소시효 7년 지나면 1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7년이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기소하기도 어려운 건데 저거는 가족 펀드는 바로 2년 전 일이거든요. 2년 전인 201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14억이 만들어졌는데 누구하고 만들어졌어요? 조국의 가족, 부인하고 딸아들, 그 다음에 자기의 처남 가족, 거기에 있는 처남하고 아들 둘, 이렇게 해서 14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바로 공공기관 44곳에 가가지고 177건의 수주를 거기서 해옵니다. 갑자기 여기가 그전에는 적자를 보던 곳이 갑자기 이득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펀드에는 다른 데서 이상한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등등이 과연 조국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밀어주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도 그런 데 하는 데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혹시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뇌물죄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2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국 후보를 기소할 수 있는, 구속도 할 수 있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바로 조국의 가족 펀드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좀 더 정리하면 그렇죠.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고급 정보를 알고 야 그러면 이 우리 가족 펀드니까 여기가 이걸 투자해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돈을 넣겠다. 일단, 이건데 이게 잘 밝혀질까요? 일단 가족 펀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LP의 자격을 뭐 제한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돈을 대는 LP, 여기서 이제 조국 저 후보의 가족입니다. 돈을 움직이는 GP, 거기에 이제 코링크 P예요. 그게 사실 이제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 보시면요. 가족 펀드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오너, GP의 실질적인 오너인 총괄 대표가 조국 후보자 오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조국 후보자 가족의 돈 들어간 건 뭐 지금 들어간 건데 그 처남도 저 사모펀드에 돈을 넣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풀로 담보대출 받아서 그 돈을 바로 사모펀드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저 최대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펀드에 돈 넣는 거 별도로 그 코링크 P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그거 누나인 정 교수한테 돈을 빌려서 출자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남이 그 GP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펀드에 돈도 넣었어요. 그리고 GP의 총괄 대표는 조국 후보자 오촌 조카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LP도 구성하고 GP도 구성하면 이 GP가 LP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끼리 짬짬이가 돼서 LP가 지시하는 대로 운영을 하는 걸 아니냐. 여기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운영을 하는 투자처들이 관급공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 당시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 번째 의혹이 나오는 거고 셋째는 오늘 뜨지 어제부터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저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가 허위 공시를 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게 맞다면 그 문제들도 예. 이 조국 후보자들의 일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네. 왜 이 사모펀드를 좀 더 급소라고 주목하냐면 어제 압수수색 이후에 이 사모펀드 논란의 핵심인 처남, 조국 후보자의 처남도 출국 금지 조치됐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촌 조카라든지 이제 말해 코링크피의 대표 이런 사람들 3명 정도 유력한 사람이 지금 지난주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 잠적했던 이런 상황이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남까지 혹시라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국 금지를 내린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부패 방지법 아니면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 자본시장 뭐 위반 이 부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이걸 알았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다만 뭐 그 자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출국 금지했는 게 혐의가 짓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해외 출국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허문석 부장, 예. 지난주에 이미 압수수색 물론 뭐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교롭게 다 출국해버린 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조국 그 후보 쪽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지난주에 똑같이 해외에 무슨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시에 다 빠진 것은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도피성으로 이렇게 출국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지금 어떤 통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검찰의 어떤 행보를 보면 지금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혹은 출국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금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정말 이 압수수색 급소는 사모펀드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검찰 수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입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제 이 압수수색 후폭풍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속도를 내서 2위와 7위까지 함께 볼까요?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는 여당의 얘기 그리고 조국 내 친구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게 칼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기관에는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긴급회의까지 할 정도로 예찬 대표를 머리가 복잡했어요. 허만스 부장 얘기는 네. 이겁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전례 없는 압수수색이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조국 후보의 해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히고 있다고 보고 청문회 때 이제 조국 후보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수기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완전히 의표를 찌르듯이 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30군데 정도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압수수색이 단순히 압수수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조국 그 후보 딸의 어떤 그 부산 의전 그 입학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 주치 임명에 또 그 조국 후보와 아는 그 교수가 관여가 됐다라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그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지금 발칵 뒤집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는 전례가 없는 행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는 정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갖다가 누군가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그 피의 사실을 갖다가 받는 그런 조국 후보한테까지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다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압수수색이야말로 누군가와의 협의 없이 검찰의 단독적으로 어떻게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검찰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 비판에 있어서의 어떤
공감을 얻기가 지금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요, 과거에 이제 청와대 검찰이 알려주는 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얘기예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예 거의 없어졌고요. 특히 지난 문무일 총장 시절에는요, 만약에 일선 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만약에 사전에 알려준다, 검찰 대검 총장한테 보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해서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기밀 누설죄로 해가지고 내가 입건하겠다라고 공언한 사안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무슨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수사 개시할 때 미리 알려준다?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자체가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오늘 작심해서 했다는 건 김태현 변호사님. 이 하나 말이 더 있잖아요. 지소미아 파기보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이 나라를 더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막 뭐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정말 그랬어야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워딩을 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정파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정부 운영을 어떻게든 굉장히 꼬이게 생겼거든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검찰 수사를 비판을 할 땐 하더라도 논거가 잘못 나갔어요. 예를 들면 이거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가 가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저지시키기 위해서 흠집내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모를까. 지소미아 종료보다 나라 더 어지럽히려는 행위는 뭐예요? 그럼 이거 만약에 수사해가지고 여러 사람 구속되고 유죄 나오고 문제인으로 밝혀지면 저 여기 책임지실 거예요?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기관과 협의 없는 전례 없는 행위? 그러면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하고 오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으나 예. 그 논거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검찰을 작심 비판했던 여당이지만 불과 한 달 전에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실까요?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하기도 했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강서영 부대님, 한 달 전에는 저렇게 검찰 이끌 적임자다, 국민의 검찰이 됐다 치켜세우더니 왜 180도 바뀐 거죠? 저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두 덩어리가 검찰의 독립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찰의 권력이 정말 너무 비대하다. 예.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독립성에 대해서 뭔가 훼손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청문회 권한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건 국민의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당연히 가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가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청문회로 모아지려는 순간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물론 강제적으로 그냥 증거를 수집하는 거에 그칠 뿐이죠. 근데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뭔가 있으니까 유죄일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어스를 가지고선 청문회를 지켜보게 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드리면 그럼 이해찬 대표가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 말고 아이 검찰 수사 했을 거면 청문회 이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했으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압수수색 자체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행위가 아니라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언론에 수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혼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선우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검찰에 분노하는 이유 바로 피의사실 공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른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적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건
비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도 용납했는지 이는 분명히 누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어리된 관행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연해 보는 듯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책임자를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가 반복되고 있다. 구태라는 표현을 했는데 심지어 오늘 이재정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정대 국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수사 대검 중수부에서 할 때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게 바로 국정원에서 제보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 뇌물로 받았다는 시계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 검찰에서 흘렸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논두렁 시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3차장 검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앞당겨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건 같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매일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불러오거나 언제 누구를 불러온다 이런 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핵심 피의 사실 자체는 얘기 안 해주지만 언제 정도는 뭐 무슨 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뭐 쳤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큰 수사할 때 매일 하던 것들은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주일 그대로 안 할지 아니면 뭐 기자들이 아우성 치면 한 3, 4일에 한 번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정대 국장 말씀은 여당의 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얘기가 검찰 적폐다 이게 과하다는 거네요? 네, 적폐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과거부터 피의 사실 공표죄는 형사소송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취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줘서 한 거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건은 모두 다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때 기소 사실만 알려줍니다. 그때 예. 공소장 내용을 알려 그때는 재판을 넘길 때는 모든 피의 사실을 다 얘기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 재판이거든요. 수사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은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때는 다 알려주는 건데 앞으로는 저것과 관련해서 검찰도 경찰도 입건한 만큼 상당히 조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의 바로 바로미터가 이번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은 검찰을 작심 비판을 한편 조국 후보자 포기를 없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여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멸, 능멸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것들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조국 구하기,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 같아요. 김태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하고 조국 후보자가 오후에 출근하니까 정말 중도사퇴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여당은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은 안 세우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는 좀 놓쳤죠. 사실은 뭐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일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나중에 야 강 씨의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했어야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첫 그 딸의 문제가 첫 번째 조간신문에 보도된 그날 조국 후보자를
지명 철회 하지 않은 것을 청와대가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요? 지금 네, 나중에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번 과거를 돌아본다 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타이밍은 그때였어요. 처음에 딸 문제가 터져서 여론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그때 못하고 지금 계속 지내왔습니다.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조국 부자들 빼면 잘못하게 되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혐의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검찰과 야당은 밀린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마 조국 후보자를 빼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청문회 얘기를 꺼내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도 오늘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조국 수석의 SNS를 또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무궁무진하는 표현도 나와서 그냥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언건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왔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4년 전에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도대체 조윤선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예, 지금 뭐 조족조라고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과거의 조국이란 뜻이겠죠. 지금 그 SNS에 올린 과거의 조국 그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현재 조국 후보가 이 정도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 신분으로서 본인이 저렇게 존경하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조국 그 후보는 그 과거의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조론 안 부리니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건 다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딸의 어떤 그 논문에 있어서의 제일 저자에 등재된 것은 지금 거의 지금 논문 조작임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입시 부정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너무 좀 명백해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 부대님 아까 네. 뭐 이 얘기 윤석열 검사의 발언 얘기도 있고 네.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아니 수사를 받을 때 장관직 내려오고 받아야지 뭐 하는 거냐. 네. 조국 후보자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뭔가 분노하시고 그리고 허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정말 그냥 가치, 그간 애들 걸었던 가치는 정말 선언적인 거에 그쳤었고 생활은 본인의 욕망대로 다 한 게 아닌가 거기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망의 전제는 생활을 욕망대로 했다는 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청문회나 수사를 통해서 생활을 욕망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해명이나 소명을 듣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그가 저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인가 아닌가가 저는 더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얘기는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 어울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친구인 조국 후보자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습니다. 노래처럼 참 절실한 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주목을 받을 텐데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우리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합니다.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의 386들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부야말로 쌍시옷 86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민심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뭐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거다. 친구야, 이쯤 좀 그만하자. 국민 심판은 끝난 것 같다. 이 8억 번 원희룡 지사와 조국 후보자의 관계가 좀 더 궁금한데요. 하정대 국장. 네. 사실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이 8억 번 이제 운동권이었으니까 그때도 친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수와 정치인이었지만 정치권에 대한 그런 각종 핵심 사안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상당히 관심을 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사를 보면 2011년에 같이 2012년 SBS 스페셜 신년 특집을 만드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 부산의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 두 얘기, 현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정치 얘기를 가지고 둘이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왜냐면 조국 교수는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빨리 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만요. 8년 전 사진이 저건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아마 저기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후보한테 이제는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과거하고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친구 말을 곧이곧대로 조국 후보자가 들을 수도 없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같이 지금 그때 파리학번 서울대 동기잖아요. 원래 서울대학교 파리 서울법대 파리학번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저 이제 세 사람 외에 또 이제 조희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대가 파리학번 동기인데 어쨌든 뭐 이 파리학번 동기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원희룡 지사는 사실은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퇴를 좀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야 지금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니까 다음 주 월화 있을 청문회 전략을 세우는 사령탑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들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총괄하고 책임지게 될 텐데 뭐 글쎄요. 뭐 결과가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세 사람 특히 저 세 사람들 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조국 후보자의 악연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주목해볼 게 8년 전에 조국 후보자가 SNS에 원희룡 지사를 언급한 SNS도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그 내용은 이제 그 8년 전에 그 SNS에 참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올린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광포 행보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부지사를 상당히 이제 시민운동가로 임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이렇게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사실 4대강에 대해서 두 사람 의견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하더니 이거 강을 오염시키는 거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이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아직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가 같이 나경원 두 사람 나옵니다. 예 말씀. 아 저쪽에 나오는 거 이제 여기엔 두 사람 있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이제 그 대표하고도 같은 이제 파리학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것도 학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학 비리에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 대표 얘기는 나중에 보니까 웅동학원은 더 심하더라. 우리 거는 진짜 조족지혈이더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원희룡 지사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서부 대변인, 네. 왜 자유한국당 왜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그 정말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 관련해가지고도 처음엔 87명을 신청하고 물론 25명으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피의자를 뭐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건데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죠 일단 조국 후보자가 그리고 그 이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뭔가 주어진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검증을 하라고 위임한 권한이거든요. 근데 저걸 본인들의 어떤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하겠다 하지 말자서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만석 부장님. 네, 그 최순실 사태 때도요. 국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이런 점 유의해야 되고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언론이 한국당을 갖다가 이렇게 조명해 주지 않는다, 보도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문회 열리면 한국당 그 의원들한테 완전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데 왜 이런 그 기회를 갖다가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한국당이 과거 작년 그 12월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수석한테 오히려 논리에서 밀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조국 수석하고 지금 1대1로 논쟁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그런 그 생각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기회가 자기들이 어떤 보수의 어떤 뭐 막말을 하네 뭐 그 아주 뭐 허한 그런 그 무능력하네 이런 지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근차근하게 논리로서 조국 후보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병행됐으니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네. 반대할 명분이 한국당으로서는 없는 것이다. 의미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친구에 대한 영상 편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부터 새롭게 불거진 이 의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뉴스 탑 10이 뽑은 5위입니다. 대통령 주치의의 비밀. 어제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 가운데는 조국 후보자의 딸의 지도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 특혜 논란이 있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도중에 이 지도교수의 컴퓨터에서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제가 좀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긴 했는데 좀 더 네.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제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또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작성한 일종의 비망록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의료원장 되기 전에 아무래도 저 부산 시장이 임명권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거돈 시장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오거돈 시장 만나기 전에 이제 작성한 건데 저걸 이제 오거돈 시장한테 본인을 좀 피하라기 위한 문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본인이 했던 일, 현 정부와의 본인의 관련성을 막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보시면 봉하마을 건강 관련 10년을 헌신했다. 4년간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 관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하고 굉장히 자기 관계가 이런 걸 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저 밑에를 좀 보시면 양산 부산대병원 A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되는데 깊은 1억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해서 되게 대통령 주치의가 서울대학교 교수나 연세대학교 교수가 많이 되는데 최초로 지방대인 부산대학교 교수가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내가 한 역할을 했다. 이 얘기가 있으니 과연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혹시 노환중 저 의료원장이 부산 의전원 재직 시절에 조국 저 후보자의 딸한테 6번 연속 장학금을 줬으니 그러니 그 인연으로 혹시 조국 수석한테 부탁한 것 아닐까? 아직까지 의혹이에요, 이건. 예. 그런 의혹들이 조금 일어난 거죠, 어제 저녁부터. 조국 연루설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하종대 국장, 좀 따지고 보면 당시에 그 대통령 주치의로 왔을 때 검증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민정수석이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조국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치 강모 씨인데 강 교수님 뭐 이건 신문에 나왔으니까 강대환 교수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인데 이게 임명된 때가 6월 9일이거든요. 예. 6월 9일인데 그 전에 이제 검증을 했을 텐데 사실 조국 후보자는 이
주치의를 전혀 모른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부산시 의료원장 했던 그 분이 노한종 교수님이 아 내가 그냥 이력을 담당했다고 하고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라고 생각해. 이걸 써놓은 게 언제냐? 7월 18일 날 바로 이 노한종 의료원장님이 부산시장하고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만나게 되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의료원장 된 지 한 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치의는 만들어진 지 한 달 조금 넘었었던 시기에 써놓은 건데 거기다가 자기가 날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노한종 교수님은 바로 조국 후보자하고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뭐 같이 만난 것도 뭐 사진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장학금도 줬었고 조국 후보자 딸한테 장학금도 줬고 뭐 유급당연도 줬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국 후보가 이 주치의를 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한종 교수가 어떤 추천을 한다든지 뭔가 왜냐하면 노한종 교수하고 이 주치의학원 서로 같은 내과학 교실에 어떤 같은 동료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화면 같이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하정대 국장.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 주치의와 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줬던 노한중 교수가 예. 같은 예, 내과학 교실에 예, 내과학 교실에 같은 교수님입니다. 의대 교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조국 후보는 강대환 주치의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서울대, 연세대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바로 가까이에 예. 적어도 대통령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청와대에서 와야 되는 국군 수도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43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되는데 그때도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의문점이 많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검증하는 사람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은 노한종 교수뿐인데 서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사이는 노한종 교수하고 조국 교수는 서로 알고 지냈던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직접 거기다 써놓은 것이 내가 깊은 이력을 했다는 거 그러면 추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에 유견속 장학금 주고 이런 것들 가서 추천하고 야 내가 추천해서 너 됐어 이런 얘기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대통령 주치의가 됐을 때 허만섭 부장 예. 당시에 이 왜 부산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올라왔지 했을 때 당시 지역균형발전회라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지방 그 병원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산지에 있는데 왜 하필 또 부산에 있는 그 교수님을 갖다가 주치의로 만들었느냐라는 그 의문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지금 노한중 그 교수의 그 의료원장의 지금 저 문건은 그 아마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 그 문건이 정말 실존한다면 그 문건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공분해하고 있는 조국 딸의 그 장학금 의혹, 그 장학금 의혹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금 끌고 들어가는 지금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약합니다. 고약하고 이게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노한중 그 의료원장은 지금 당장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일익을 담당했다는데 그것은 이제 청와대에 주치의는 청와대가 임명하는 거니까요. 그럼 청와대의 어떤 그 연결선에 의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건데 청와대의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본인이 역할을 해서 이득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마 노한중 교수가 결국 청와대 아는 사람이라고는 조국 그 당시 수석일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렇다면 지금 노한중 의료원장과 조국 수석의 이 두 사람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그 나올 수 있는 거죠. 저기 노한중 교수 연락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지금 연락 접촉을 끊었죠. 예 지금 출근을 안 하고. 또 기자들이 좀 굉장히 연락을 많이 취해봤지만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대통령 주치의 본인 연루설까지 나오자 오늘 조국 후보자 이 취재진의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뭐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아까 이게 피의 사실 공표와도 좀 맞물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해당 언론사가
이 노한준 교수의 그 문건을 어떻게 이력을 담당했다는 그 문건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피의 사실 공표든 아니면 뭐 실수로 흘린 거든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문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이 문건을 확보했는지 궁금해야 한다는 건 청와대 입장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인이 이력을 담당했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지금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력을 담당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일단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평소에 계속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왔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주치의를 채용하는 과정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본인이 그 당시 부산대에 있을 때 추천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공개된 투명한 경로로 추천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력을 담당했다는 걸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줬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연결고리를 지금 추측한다는 자체가 아까 이해찬 대표가 말을 했었죠. 그 나라를 지금 혼탁하게 하는 행위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가 말 끊어서 저는 본인이 이렇게 인력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는 문건이 뭐 피의 사실 그 공표 상관없이 발견이 됐으면 글쎄 이거를 고지고대로 안 믿고 그냥 무시하는 게 더 이상한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이력을 담당했던 게 도대체 뭘 했는지를 밝혀내야겠죠. 아 일단 그래서 근데 노한준 교수랑 빨리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노한준 교수가 스스로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내가 내 자신을 과장해가지고 내 역할을 좀 오거돈 시장 만났을 때 좀 나 이렇게 좀 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거기다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했는지는 그 노한준 교수님이 스스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사소송법 다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지. 지금 예를 들면 그 문건이 나왔다. 이게 왜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의혹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그걸 제기하는 게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 있으면 어떤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됐다 이렇게 언론은 쓰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로 증거가 되면은 그게 확인됐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이거를 그냥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법률적으로 말하는 건 서로 다릅니다. 조국 정국의 불거진 대통령 주치 관련 연루설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후보자 관련 주제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얘기를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먼저 현장을 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아들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들이 과거 서울시에서 개최한 청소년 프로그램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요. 먼저 조국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잠깐 듣고 올까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아들 김태현 변호사님 얘긴 즉슨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도 받았고 그걸로 미국 대학 진학에 썼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 2013년 14년이니까 당시 서울시장 누구죠? 현 박원순 시장입니다. 예. 서울시장이에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사실은 저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당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바로 추가 모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추가 모집할 때 조국 후보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청을 했는데 바로 다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는데 한 2주 정도를 이제 좀 못 지나서 추가 모집을 하고 당시에 조국 후보자 아들을 포함해서 한 3명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아요.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15차례나 불참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회의에 참석을 해서 활동 인증서까지 받았다.
라는 일종의 문제가 언론에서부터 제기가 된 거죠. 하나 더. 그러면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뭐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시에 서류전을 탈락했지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 신청을 했고 추가 모집 신청자들 심사를 해서 뭐 뽑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뭐 그 특혜는 아니라는 거고 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15번 불참했는데 인증서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5번 이상 불참한 사람들이 한 총 7명인데 당시에 그 5회 이상 불참한 사람들 7명 중에서 조국 후보자 아들만 인증서를 준 게 아니라 그 7명 다 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거니까 특별히 조국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 저희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후보자들을 향한 대학생의 분노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서울대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잠시 뒤 서울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안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냥 해도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짜증나고 화가 날 만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선배 가족들은 무슨 자격으로 장학금과 논문을 욕보이고 이 시간 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찬바람 기부를 주고 수험을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장학금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자격 있습니까? 자, 지난 금요일 화면까지 봤고 지금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시각 부산대학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정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오늘 두 번째 촛불집회 열렸는데 지금 부산이 비가 오나 봅니다. 우비를 입은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명수를 뭐 2, 300명 정도라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핸드폰으로 불빛을 들고 조국 후보자 규탄 집회를 지금 이 시각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뉴스타튼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면석 부장. 네. 그런데 지금 이 촛불 집회 말고도 저희 학교엔 촛불 거리엔 현수막. 일부 지역에는 조국 후보자 조롱 현수막이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즉 그 딸의 그 입시 비리 의혹을 좀 풍자하는 이런 지금 그 현수막이 예, 걸려 있고요. 뭐 온라인에서는 또 역시 이제 친여 쪽에 있는 그 네티즌들이 이제 조국 힘내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또 검색어에 굉장히 그 실검순위 그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제 조국 사퇴하세요. 예, 이런 문구로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게 좀 현수막까지 거리에 걸리고요. 조국 후보자 얘기가 지금 이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긴 시간 심층적으로 좀 하나하나의 의혹들을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당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켜세우더니 자기 집안 수사하니까 기억 못하고 공격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말 들으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들 자녀 입시 채용 군입대비리 전수조사합시다. 조국 후보자 이후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달리 보인다 멋있다라는 응원 메시지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부산에서 어떻게 대통령 주치가 올 수 있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청자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의견들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국 후보자 얘기를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눠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 있고요. 뭐 오늘 테니스 선수 정현 씨 관련 소식도 있는데 하정대국장 짧게 어제부터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그거에 맞서서 오늘은 실시간 검색 1위가 가짜뉴스 아웃입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는 조국 후보자 찬반으로 완전히 나뉘었는데 글쎄요 좀 씁쓸한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조국 힘내세요.
이게 어제 오후에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제 진보 측에서 여기에 같이 누르자 해가지고 저게 한 시간 만에 무려 실시간 검색어 내부에서 1위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조국 사퇴하세요가 또 올라와가지고 같이 또 이제 아마 보수층들이 결집을 했겠죠. 그래서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었고 심지어 뭐 좀 안 좋은 좀 내용인데 뭐 이제 기자들을 안 좋게 얘기할 때 기레기 그래요. 기자 쓰레기 이렇게 이제 기레기 꺼져 이런 이제 검색어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이버에서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가짜뉴스 아웃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다고 하는데 저기 가장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가짜뉴스 아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는 지금 조국 전쟁 중입니다. 자 다음 주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예, 요거 잠깐 잘못 나갔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혜미 씨 얘기를 갈게요. 지금 나갔던 주제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 남편 황민 씨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섰던 배우 박혜미 씨가 뮤지컬 무대로 복귀합니다. 먼저 지난해 전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대중을 위해 살겠다던 박혜미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대중과 이제 살 거예요. 대중을 위해서. 멋진 말입니다. 내지는, 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이제는, 네,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완전히 정리가 됐다. 그 이후에 뮤지컬 무대에 서는데 배우가 아니라 감독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니까 이제 저 뮤지컬 무대를 서는데 아들이 이제 배우로 나온다고 하고 박혜미 씨가 이제 연출가 쪽으로 해서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배우로 복귀는 아니고 뭐 남편인 황민 씨가 뭐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뭐 남편이 저지른 거지 박혜미 씨가 저지른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박혜미 씨가 어쨌든 이렇게 뭐 연출가로 뮤지컬 무대에 복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뭐 자숙해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저는 뭐 전혀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뭐 아들이 이제 뭐 배우가 되고 엄마가 연출하니 그 모자공 앞으로 좀 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좀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뮤지컬 감독 말고 뭐 아들이 뮤지컬 출연하는 것도 말고 뭐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뭐 굳이 뭐 꺼내 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궁금해한 분들도 있어서 네. 전 남편 황민 씨는 지금 그 2심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리가 좀 됐어요? 뭐 2심에서 약간 감형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대법원에서 그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확정이 돼서 실형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민 씨는 이제 재판이 다 끝난 거고 남은 형기 이제 복역을 하고 나서 뭐 출감하겠죠.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박혜미 씨가 이제 모든 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툴툴 털고 뮤지컬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복귀한다는 얘기 연예가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연예계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경찰서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타난 승리. 수많은 취재 앞에서 이 말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불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또다시 받게 되셨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도박자금 얼마나 쓰셨습니까?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시켜 죄송하다. 라는 얘기만 하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들려온 얘기를 하면 승리 씨가 뭐 원종 도박 의혹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직 알려져 있어요. 아직까지 뭐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한 건 아닌데 뭐 시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외국에서 하는 원종 도박이 도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 지금 보시면 외국간 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도박정은 얼마, 저게 연동이 돼 있는 건데 예. 도박 자체는 사실 죄가 그렇게 크게 물을 수 있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해외에서 원종 도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그 돈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환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해외에서 원종 도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승리 씨뿐만 아니라 뭐 이제까지 뭐 해외 원종 도박으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기업인이나 연대인들을 보면 예. 실제로 이 도박 때문에 받은 형량보다는 외국한 거래법 이게 덜 커요.
뭐 거기서 더 나가면은 뭐 횡령도 나올 수 있고 조세 포털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 뭐 도박했다 치자. 그 돈 어떻게 외국에서 했어? 이거 이 문제가 굉장히 관건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해외 원정 도박 얘기가 회자가 됐냐면 허만서 부장 당시에 나 2억 따 저 2억 따서 대표님도 크게 따실 거예요 라는 본인은 허풍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버닝썬 그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승리한테까지 이게 이 사건이 이제 그 파장이 그 튀었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가 이제 그 나눴던 어떤 그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런 그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2억 땄어요.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세이브뱅크에 묻어놨어요. 뭐 베가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딴 돈은 오직 베가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제가 전화한 룰입니다. 이런 식의 베가스라는 것은 아마 라스베가스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승리는 그때 당시에 이런 저런 그 이제 대화방 때문에 이제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가 이게 좀 묻혔는데 지금 다시 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거액의 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내일은 양현석 전 대표가 뭐 포토라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 출석을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승리가 신을 했다. 양현석 전 대표도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제 경찰에 뭘 가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하고 양현석 대표가 만약 같이 가서 한 게 나왔으면 승리가 인정했으면 양현석 대표도 어쩔 수가 없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별개라고 하면 다르게 별개로 가서 도박한 거라 하면 양현석 대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건 지켜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우리 봤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나름대로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현석 대표는 실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잠시 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미국하고 마카오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문제도 도박 자체보다 외국환 거래법 문제 그리고 그 이게 기업의 돈을 YG의 돈을 사용한 거라면 횡령과 조세 포탈의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 대표에게는 오늘은 승리 출석, 내일은 양현석 전 대표 출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